오늘 소개할 시계는 제라드 페리고의 로레아토입니다.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클루드 파리 패턴이며 오닉스 다이얼의 표면은 여기 제 얼굴이 막 비쳐. 우와. 멀리서 보면은 그냥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지만 내 손목 위에서 시간을 확인하려고 할 때 블루 컬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저랑 태어난 애가 같은 그래서 더 애정이 가는 그런 시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197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2년 로얄 오크, 1976년 노틸러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시계까지 우리 시대의 시계 애호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아이코닉한 시계 대부분이 모두 1970년대에 출시되었습니다. 과연 시계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계는 제라드 페리고의 로레아토입니다. 시계 채널에서 제라드 페리고 시계 리뷰는 처음이니까 간단하게나마 브랜드 소개를 드리자면 제라드 페리고는 1791년에 스위스 라쇼드퐁에서 시작된 올해로 231년이 된 유구한 전통의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100여 개 이상의 특허와 수많은 수상 기록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브랜드입니다. 오늘 스튜버는 제라드 페리고의 대표 컬렉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로레아토 컬렉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로레아토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럭셔리 스포츠 와치군에 속하는 모델로 1975년에 런칭한 시계입니다. 그런데 로레아토가 첫 출시되었을 때는 이름이 지금의 로레아토는 아니었고 쿼츠 크로노미터였습니다. 1969년에 쿼츠 무브먼트가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쿼츠 시계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많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도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제라드 페리고 역시 새로운 디자인의 시계를 선보이면서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제라드 페리고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이탈리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시계는 제라드 페리고 학교의 졸업생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어로 졸업생이라는 단어가 글쎄 로레아토더라고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후로 제라드 페리고에서도 쿼츠 크로노미터의 이름을 로레아토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계를 로레아토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레아토 오토매틱 42mm는 직경은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했습니다. 제가 스펙을 보니까 그냥 스틸이 아니라 904L 스틸인데요. 904L은 높은 크롬 함량 덕분에 우수한 내식성과 뛰어난 강체가 특징입니다. 케이스의 모양은 이렇게 보시면 원형이 아니라 토뇨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원형의 링이 있고 또 그 위에 팔각형의 베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통합형 케이스의 팔각형의 베젤은 새틴 브러싱 처리를 했고 원형의 링 부분이나 베젤의 엣지 부분 등은 유광 폴리싱 처리를 해서 시계가 더 완성도 높아 보입니다. 크라운에도 팔각형 디자인을 적용시켰으며 케이스 측면도 브러싱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얼을 살펴볼 텐데요. 시계 리뷰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시계에서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다이얼의 디테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하는 시계는 블루 다이얼 버전의 로레아토 오토매틱 모델로 블루는 가장 스테디한 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클루드 파리 패턴이며 챕터링 부분에는 분 눈금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아플리케 인덱스를 사용하고 12시 방향에는 GP 로고,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있습니다. 핸즈는 인덱스와 비슷한 모양의 배턴형으로 인덱스와 시분 핸즈에는 모두 슈퍼 루미노바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침은 그냥 심플하고 플랫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초침의 짧은 부분에도 배턴형 행지와 비슷한 모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브랜드 플레임과 브랜드 창립 영도가 적혀 있고 6시 방향에는 로레아토 오토매틱이라고 두 줄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블루 버전을 보여드렸지만 제라드 페리고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화이트 버전도 있고 블랙 버전도 있으니 다른 컬러가 궁금하다면 제라드 페리고 매장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번에는 케이스를 돌려서 백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하이엔드 브랜드의 시계답게 무브먼트의 구동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로레아토 오토매틱 42mm에 사용된 GP01800 무브먼트의 파워 리저브는 최소 54시간으로 무브먼트와 로터에 제네바 스트라이프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에는 매뉴팩처 제라드 페리고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슬릿을 살펴볼 텐데요. 토너 쉐이프의 케이스 형태에 맞게 설계된 통합 브레이슬릿은 바깥 부분으로 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기 때문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링크의 중간 부분만 폴리싱 처리를 했고 H형 부분의 링크에는 브러싱 처리를 했습니다. 버클을 보면 트리플 폴딩 버클인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아주 편안하게 브레이슬릿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요. 이 부분에도 바로 GP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레아토 오토매틱 42mm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은 로레아토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데요. 가격을 말씀드리면 1938만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멋진 시계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계, 핑크 골드의 오닉스 다이얼 버전입니다. 핑크 골드는 그 소재 자체로도 멋있지만 블랙 오닉스 다이얼이 정말 멋있는데요. 제라드 페리고의 설명에 의하면 이 오닉스 다이얼은 15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했는데 오닉스 다이얼의 표면은 마지막에 수작업으로 광택 처리를 해서 마치 블랙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헉, 여기 제 얼굴이 막 비쳐. 우와. 핑크골드 소재의 케이스에 어울리도록 인덱스와 핸즈 등은 모두 골드톤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무브먼트는 앞서 소개한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과 사양이 동일하지만 로터 부분을 보면은 핑크골드 모델답게 로터를 골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레아토 핑크골드 오닉스 다이얼의 경우 핑크골드 브레이슬릿 버전과 블랙 악어가죽 스트랩 버전으로 출시가 되니까 이 또한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로레아토 오닉스 악어가죽 버전의 경우 가격은 4,853만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시계는 로레아토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오토매틱 모델과 동일하게 직경은 42mm이고요. 두께는 12.01mm입니다. 소재는 904L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토너 쉐이프 케이스에 라운드형의 링, 그 위에 팔각형의 베젤이 있는 것도 모두 동일합니다. 케이스 측면에는 크라운도 있고 크라운을 보호하는 크라운 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크로노그래프 푸셔가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탑재된 만큼 다이얼 디테일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두 개와 스몰 세컨즈가 다이얼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는 많이 익숙한 펜더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실버톤으로 클로드 파리 패턴인데 서브 카운터와 챕터링 부분은 블랙 컬러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서브 카운터 부분은 아주라지 패턴이라고도 부르는 원형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3시 방향이 스몰 세컨즈, 6시 방향이 크로노그래프 시 카운터, 9시 방향이 크로노그래프 분 카운터입니다.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의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인덱스와 핸즈를 블루 컬러로 테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슈퍼 루미노바를 사용해서 야간에도 시계를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블루 컬러 하나를 더 사용함으로써 시계가 전체적으로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지만 내 손목 위에서 시간을 확인하려고 할 때 블루 컬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은 이 시계를 소유한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감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에 4시와 5시 사이에는 날짜창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계는 무브먼트의 모습은 볼 수는 없지만 4Hz의 오토매틱 칼리버 GP03300이 장착되어 있으며 파워 리저브는 46시간입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오토매틱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직경 42mm의 유명 크로노룩트 시계들이 엄청 많은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 시계들을 잘 소화해낸 시튜버의 손목은 로레아토 크로노그래프 모델 역시 잘 소화해낼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계의 가격은 2,511만원으로 크로노그래프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고객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시계입니다. 제라드 페리고의 로고나 상자, 쇼핑백 등을 보면 상징적인 브릿지 모양이 있는데요. 이 브릿지는 제라드 페리고에게 매우 중요한 3브릿지 트루브용 시계에서 기인한 것이로 사실 오늘 시튜버가 로레아토에 이어서 브릿지 컬렉션까지 리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리뷰를 30분 넘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꼭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로레아토 컬렉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치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다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제라드 페리고의 브릿지 컬렉션의 리뷰를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계를 리뷰하고 싶은 시튜버의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